전성시 시절부터 해마다 굵직굵직한 홍보대사를 많이 맡아왔던 JYG는 올해 역시 어김없이 또 하나의 홍보대사 직함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. 그것도 아주 큰 국제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초특급 한류 전도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제가 또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네. 축구 역시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이번에는 볼링도 많이 좀 기대하고 네. 있습니다. 예. 우리나라에서는 86년 서울, 2002년 부산에 이어 내년 9월 인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아시안의 축제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의 홍보대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. 과연 위촉 배경은 무엇일지 조직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우리 이제 JYJ가 최고의 이제 남성 그룹으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각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. 그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지금 한류라고 하면 역시 K-POP 또 거기에 붙여서 이제 뭐 댄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지명도와 인기를 보고 저희가 위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게다가 그동안 G20, 해안보 정상회의, 한일교류종합전 등 유난히 국제행사의 홍보대사 경험도 풍부했던 JYJ인 만큼 주최 측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역시 JYJ와 함께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홍보대사로서 또 K-POP과 함께 또 인천의 또 역동적인 또 다양한 모습들을 또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 JYJ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대에서는 JYJ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현재 인천시청 소속 복서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시영, 수영 국가대표인 박태환 선수, 또 인천 출신 배우 최불암 씨도 홍보대사로 함께 위촉됐다고 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? 저희가 만드는 각종 홍보물, 또 팬사인회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, 이런 데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아시아 이제 45개국 회원국 이제 전부 저희가 고루고루 이렇게 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참여를 해주실 거고. 특히 JYJ는 지금까지의 홍보대사 활동하고는 차별화된 활동을 선보인다고 합니다. 최근 응원과 녹음을 시작으로 홍보대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으며 특별한 좀 활동이랄까 좀 홍보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시아를 좀 많이 여러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로드쇼라는 홍보를 해볼 생각인데요. 뮤직비디오도 네, 촬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. 저 근데요,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 혜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이제 그분들은 공인이시고 또 그 국가적 행사에 이제 우리 이제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기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거든요. 물론 이제 소정의 활동비 뭐 실비 정도는 이제 드리고 있고요. 소위 이제 저희 그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나 이런 데는 그 자원봉사들의 활동이 그 대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아마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. 물론 뭐 무슨 혜택을 기대하고 홍보대사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. 또 이렇게 놀라운 혜택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. 이게 또 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 모델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저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홍보대사의 뜻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앞으로도 홍보대사로서 더 좋은 활동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이슈를 만드는 뉴스 TVN 이뉴스였습니다.